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이터는 애니라는 17세 소녀입니다. 전통 의상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냥 보기에는 좀 평범한 학생인데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죠. 네, 후덜덜하죠. 주무기가 니키고요. 클린치자 꾹 긴 다리 이용해서 예, 다리 들어가지고 거의 직선으로 무릎이 날아가고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보호대 차고 맞아도 아플 것 같아. 예, 결국 쓰러지고 마는 코치. 예, 클린치하고 코치. 예, 맨몸으로도 받아주고요. 그립 잡고 테이크다운까지. 예, 굉장히 좋죠. 예, 상대 힘 역이용해서 넘겨버리기도 하고요. 예, 니킥과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각도가 좀 예, 남다르죠. 제대로 한 방 맞으면은 거의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예, 갈비뼈 연골 쪽이나 이제 명치 쪽에 제대로 맞으면은 거의 게임 끝날 것 같고요. 니킥이 거의 뭐 창처럼 꽂힙니다. 시합 영상 보겠는데 펀치 내면서 이제 상대 클린치하고 예, 니킥. 그냥 이제 펀치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긴 리치를 활용해서 킥이나 펀치 치면서 예, 거리 좁히고 클린치 잡고 마무리. 예, 소녀인데 격투할 때는 상남자예요. 예. 상대방을 거의 씹어먹겠다는 예, 마인드 대단합니다. 예, 코너에 물어놓고 니킥 연타 치니까 상대가 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예, 대단합니다. 예,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예요. 예, 클린치를 이제 처음부터 안 잡히거나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예, 상대가 리치가 짧기 때문에 붙어야 되는데 이제 붙으면 클린치 잡고 느낌 날라오죠. 혹시 리치가 기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평소 때는 이렇게 또 예쁘고 수수하기도 하고 또 평범한 학생 같은데 또 링에 설 때면 달라지죠. 3살 때부터 해가지고 이 소녀가 또 MMA도 도전합니다. 펀치 교환하다가 상대가 더블 액틱다운 들어오죠. 예, 그래서 골반 빼면서 목 잡고 이제 상대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대로 그립 잡고 스탠딩 길로틴. 예, 빙빙 돌면서 빠져나가려 하는데 예, 잡혔어요. 예, 또 마무리합니다. 아, 굉장히 잘하네요. 예, 신체 조건이 유리해서 마르면서도 파워가 있는 그런 체형 같고요. 저런 상대 만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40전 이상 벌써 거친 베테랑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를 생각하면은 좀 엄청난 거고요. 예, 몇 년 후에 어떻게 또 변할지. 예, 쇼맨십까지 갖췄어요. 굉장히 뭐 기본기가 탄탄하고 안정감 있고 네, 얼굴도 이쁘고요.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가 될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반전 매력 소유자 애니였습니다. 네, 시청 고맙습니다.